Thank you.안녕하세요. 오늘 Backpropagation and the Brain에 대해서 장영우 님과 같이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Backpropagation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친숙하실 수 있을 거고, 뉴로사이언스의 바탕을 두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른 종류의 백프로파게이션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고, 이 머신러닝에 존재하는 이 알고리즘이 과연 뇌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콘텐츠는 이제 간단하게 네 가지 파트로 요약을 해보았고요. 크게 다뤄볼 내용은 사실 2번과 3번이고요. 뇌에서의 학습 알고리즘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머신러닝이 태동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 주목을 받았던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요즘 들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이퀼리브리움 프로파게이션, 뭐 아직 성능이 잘 나와서 대체한다기보다는 이제 뇌에서 있을 법한 알고리즘으로서 제한되고 있는 이퀼리브리움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다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인으로 사용한 내용의 이제 리뷰들은 옆에 보시는 이제 세 가지 리뷰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이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그 보다 정확하고 깊은 내용을 원하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가서 이 리뷰를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의 그 등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 이제 모임에서 저희가 이제 가상의 그 사분면을 만들었는데, 그 사분면에 있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뉴로사이언스의 축에 해당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AI에 해당하는 축인데, 여기에서 이제 뉴로사이언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뉴로사이언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휴먼 인텔리전스를 이해하는 방향의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메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머신러닝의 관점은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엔지니어링의 관점이고,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발명하는 이제 관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두 개가 어떻게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작동할 수 있을까? AI에서 이제 뉴로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더스탠딩을 도와줄 수 있는 관점, 지금 아래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로사이언스에서 AI에 관해서는 이제 better performance, 그러니까 보다 나은 성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하사비스가 그 virtuous circle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AI와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서로가 돕는 관계로서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로 상호적인 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둘다 어떤 인텔리전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러닝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대체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그 정의 중에 이제 미셸이 1998년도에 제안했던 익스페리언스와 태스크와 퍼포먼스의 관계에 대한 이제 러닝의 정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컴퓨터가 퍼포먼스의 임프루브가 생긴다면, 어떤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이거를 러닝이라고 정의하자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거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를 발명하는 데 있죠.
근데 이제 사이콜로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쿠니라는 사이콜로지스트가 정의한 건데 relative permanent change in behavior due to past experience.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이제 러닝이라고 정의하자라고 말을 했고, 이제 human learning은 어떻게 보면은 experience가 behavior change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머신러닝과 다른 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은 원래 없었던 거고, 휴먼 러닝은 이제 원래 존재하는 걸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 휴먼 러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50년경에 타블라 라사라는 빈 서판 이론을 이제 꺼냈었는데, 우리의 마인드가 블랭크 슬레이트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고, 로케라는 이제 경험주의적 관점에서는 경험이 우리의 뇌를 몰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중에 결정을 한다라는 이제 이론을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경험이 행동을 정의한다. 이거는 theory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험적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파블로프의 개가 있겠습니다. 그 고전적인 컨디셔닝 실험으로서 유명한데, 전혀 관계가 없는 스티뮬러스, 즉 시각적 스티뮬러스와 청각적 스티뮬러스가 시간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위치해 있을 때이 강아지는 전혀 관계 없는 청각적 스티뮬러스만 와도 침을 흘리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실험이었는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행동이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또한 이제 이거는 원래 존재하는 스티뮬러스와 존재하는 거에 대한 프리시딩 컨디션을 이용한 거였다면은, 원래 네거티브하지 않은 파지티브한 경험을 이제 네거티브했던 거를 파지티브한 걸로 바꿀 수 있다. 또는 그 역도 가능하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왓슨의 리틀 알버트 실험도 고전적인 컨디셔닝 실험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전적인 컨디셔닝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자극이었다고 한다면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경험을 했을 때도 이러한 게 바뀔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퍼런트 컨디셔닝이 나왔고, 이제 현재 트라이얼 앤 에러 러닝으로도 불려지고 있는데, 이 스키너 박스라는 거는 어떤 쥐가 자기가 우연히 그 접근해서 얻게 된 보상이 자기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컨디셔닝 실험이었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요점은 바로 경험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실험적인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행동이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건데, 이 경험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무언가를 바꾼다고 했을 때 무엇을 바꿨냐라는 관점에서 뇌가 그랬을 거다라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어떤 인풋과 아웃풋 매핑을 처음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아무래도 코르티컬 호뭉클루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펜필드가 이거를 최초로 한건 아니고, 간질 이제 그 환자를 치유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위를 자극을 하다가 센서리 인풋과 모터 아웃풋이 매핑이 되는 브레인 리전을 알게 되었고, 이게 어떤 경험이 들어갈 수 있는 인풋이면서 동시에 모터 비헤이어가 나갈 수 있는 아웃풋이 될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그 호머클러스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익스피리언스가 브레인을 경험을 통해서 바꾸게 되고, 이 브레인은 비헤이어를 바꿀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 축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이 뇌에선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얄이라는 이제 그 뉴로사이언스의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이기도 하죠. 해부학을 그 해부 아나토미컬 드로잉으로 되게 유명한데, 여기 보시면은 싱글 뉴런과 다양한 종류의 뉴런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코르티컬 레이어에서의 멀티레이어 뉴런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우리 뇌에는 어떤 이러한 신경 세포가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인터커넥션이 있으면서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해부학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이걸 관찰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어떤 우리의 장기적인 기억은 아무래도 새로운 뉴런을 통해서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뉴런이 생기는 거는 발달 과정에서 이거를 관찰을 해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거고 대신에 어떤 연결이 바뀌지 않았을까, 신경세포 간에. 이러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바뀐 거라고 한다면은 좀더 설명이 쉽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갈수 있는 거는 experience가 브레인을 특히 신경세포를 바꿈으로써 비헤이비어를 바꾼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 연결고리를 처음 밝힌 사람이 이제 체링턴이라는 사람이고 처음으로 이제 시냅시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말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컨티뉴어스한 구조는 아니고 인컨택트한 구조인데 이 중간에 이제 어떤 케미컬 릴리즈가 나오면서 전기 신호가 한번 케미컬로 바뀌었다가 다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 전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떤 반도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올로지컬 뉴런과 아티피셜 뉴런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생물학적인 시냅스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티피셜 뉴런은 어떻게 보면 웨이트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뇌의 뉴런과 시냅스를 바꾸면서 이게 행동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관점이고 그렇다면 이 물리적인 연결 말고 펑셔널한 연결도 존재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액션 포텐셜이라는 거고 이 시그널이 뉴런을 통해서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쭉 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거를 이제 셰링턴이 이제 발견을 했고 그 셰링턴 발견을 했다기보다 이제 그 정리를 했는데 이쭉 전달된 AP가 액션 포텐셜이 그 말단 액선 말단에 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뉴런의 덴드라이트 쪽에 시냅스에게 이제 케미컬 릴리즈를 하게 되면서 AP가 전달이 될수 있는 형태의 이런 이론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존 에클레스와 셰링턴이 프리시냅틱 액손에서 포스트시냅틱 덴드라이트로 신호 전달이 가능하고 이 전달된 신호들은 소마라는 이제 셀 바디에서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어떤 트레쉬홀드를 지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액션 포텐셜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서 다운스트림으로 전달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는 브레인의 뉴런에 특히 시냅스를 통해서 액션 포텐셜이 지나가는 이제 정도를 이제 바꾸면서 비헤이비어를 바꾼다라는 이제 이론을 이제 실험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발견 속에서 사이버네티션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이러한 생물학적인 발달을 아니 그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그 액션 포텐셜은 있거나 없거나 all or none 같은 이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얘가 어떤 로직 게이트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맥클로프랑 피츠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로직 오퍼레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주로 낸드 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낸드 게이트만 가지고 이렇게 컴비네이션에서 모든 게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 맥클로프 피츠의 이그 로직 서킷과 저 로직 오퍼레이터들을 로직 게이트들을 비교해 보면은 형태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일렉트로닉 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보여주면서 뭘 보여줬냐면 논리적인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고 나중에 이게 컴퓨터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기반이 되는 이제 파인딩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 로직 서킷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보여줬지만 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알고리즘을 보여준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태스크로 바뀌는 걸볼수 있는데 어떤 노드와 웨이트, 그러니까 단일 노드 층과 이제 웨이트 층과 이 시그널이 전달이 되면서 어떤 태스크, 로직 오퍼레이션 할수 있냐를 처음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고 이게 바이올로지컬리 인스파이어드 된 아마도 최초의 일렉트로닉 컴퓨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러닝이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퍼셉트론이라고 이제 로젠블랙이라는 이제 그 과학자가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알고리즘이 이제 뭐였냐면, 어떤 두 개의 분리 가능한 데이터가 있을 때 랜덤으로 얼라인을 시켜서 이걸 분리할 수 있는가, 분리되면 끝내고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계속 우리가 웨이트를 바꿔보자. 그래서 이걸로 최초로 학습 가능한 이제 머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행할 수 있었던 로직 게이트는 이제 not and or 같은 베이직 게이트, 요즘 이제 컴퓨터 그 반도체에서 이제 보면은 베이직 게이트 3종을 이제 연산을 할수 있는 걸 만들어냈고, 이 스터디의 그 의의는 뭐였냐면은 이제 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했다는 것과 세 가지 타입의 로직 오퍼레이터를 실제로 구현했다는 게 있는데, 한계점도 명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컨버지 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랜덤으로 세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다른 로직 게이트는 아직 보여주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태스크에 이제 러닝까지 추가한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퍼셉트론의 한계가 뭐였냐면,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non-linear한 데이터셋과 분리 불가능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까처럼 리니어한 이러한 랜덤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면은 사실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유명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있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컷이라는 사람이 커시 디스트리뷰션으로도 유명한 커시라는 사람이 1차 이분을 통해서 이터러티브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떤 최적 베스트 핏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이때 사용한 게 이제 민스퀘어 에러고, 이때 이제 이 스터디의 의의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어떤 정해진 형태의 러닝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다라는 데 이제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펄이라는 사람이 이제 1944년도에는 이제 non-linear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학습 알고리즘으로서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이제 태동이 됐던 연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문제, 이제 다른 이제 로직 게이트는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의 한계점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퍼셉트론은 하나의 직선만 랜덤으로 그리고 있는 형태였죠. 그런데 XOR 게이트의 문제는 0,0에서는 0이고 1,1에서는 0인데, 이제 0,1이나 1,0에서는 1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인 OR 게이트를 얘네는 연산을 할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민스키랑 페퍼트가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걸 몰랐던 건 아니고요. 이거 자체는 사실 맥클로프랑 피츠가 이미 XOR 게이트를 통해서 극복을, 이렇게 멀티레이어를 통해서 극복을 할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AND, OR, NOT 게이트를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이 XOR 게이트가 풀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역시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부재였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한 학습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외면을 하기 시작하고 20년간 이제 AI의 윈터가 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이제 태동한 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뭐 직관적으로 설명해 놓은 GIF를 가져왔는데, forward propagation을 한 다음에 어떤 예측한 아웃풋에 대해서 실제 타겟 값과의 비교를 통해서 에러가 발생한 것을, 그거를 이제 gradient descent를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 레이어에 대해서도 또 chain rule로 gradient를 또 계산을 해서 activity dependent하게 앞으로 forward로 reverse로 이제 propagation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가장 처음 이제 논문이 나왔을 때는 strict definition은 뭐였냐면, 사실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던 시절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모든 연산을 가능하게 할수 있을까 해서, 원래는 이그
오토매틱 그레디언트 칼큘레이션, 그러니까 리던던트 칼큘레이션을 막기 위한 형태의 그거였고, 요즘 들어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브로드 데피니션은 바로 이제 인타이어 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걸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포함해서 통칭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이제 부르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을 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제 학습을 하는 게 가능하고, 단순한 그 XOR 문제지만 그것도 이제 해결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렇다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띠오름이라 그래서 이제 사이벤코라는 사람이 이제 1989년에 어떤 시그모이드 아웃 그넌 리니어한 원 히든 레이어 아키텍처에서 이 아키텍처는 어떠한 컨티뉴어스한 함수라도 어프록시메이션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고, 이게 이제 바이너리 스텝 펑션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그딥 레이어 스트럭처의 무한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이제 그 학습 어떤 컨티뉴어스한 함수라도 학습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 거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deeper the better. 그러니까 더 깊을수록 더 성능이 좋아지겠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기보다는 과연 우리 뇌에 있는 콜텍스에 있는 멀티레이어 스트럭처가 우리의 그 어떤 인텔리전스, 휴먼 인텔리전스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비주얼 콜텍스의 스트럭처를 닮아 있고, 이게 실제로 우리의 그 휴먼 라이크 스트럭처와 유사한 걸 보니까 아마도 우리 뇌가 이런 갖고 있는 스트럭처가 하이 레벨 피처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되게 중요한 형태가 아닐까라는 걸 이제 알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백프로파게이션 덕분에 학습이 가능해짐으로써 무려 이제 2015년도에 레즈넷이라는 이제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휴먼 레벨 퍼포먼스를 초과하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딥러닝이 휴먼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휴먼 러닝과 머신 러닝 그 사이 어딘가에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오브 딥러닝이라고 썼는데, 사실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다뤄봤고요. 그 백프로파게이션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AI 윈터가 있었고, 이 AI 윈터를 극복하게 해줌으로써 지금까지 이제 딥러닝 익스플로전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이제 공로로 이제 르쿤과 힌튼과 벤지오라는 이세 분이 이제 AI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의 튜링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무엇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생물학적으로 그럴듯하지 않은지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러닝 알고리즘은 뭐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제 힌튼이 직접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제 힌튼에게 이제 물어봤나 봐요. 누가 백프로파게이션 어떻게 생각하니? 나 이거 집어치우고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어. 튜링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누가 그 트위터에서 이제 답변을 단 거죠. 이걸 태그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하게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이 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서스피셔스하다. 내가 뇌를 이해할 때 백프로파게이션이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서스피셔스한 관점이다. 하지만 이거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볼 때는 던져버리는 거는, 집어던져버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건데,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하는 걸 적극 추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뇌를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은 그동안 학습하는 방법을 발견 안 하고 뭐하고 놀고 있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학습 알고리즘을
이런 그 멀티 스케일 네트워크 레벨에서 그 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 생물학을 다룬 입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학습 알고리즘은 인디비주얼 레벨에서의 학습 알고리즘만 어느 정도 밝혀져 있고, AI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백프롭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이거에 그 문제가 존재를 하고 이거를 크레딧 어사인먼트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심지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플라스티시티 룰을 밝혀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왜 백프로파게이션이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언리얼리스틱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인 에러는 사실 로컬 에러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로컬 러닝을 하고 있는데, 백프로파게이션은 글로벌하게 체인 룰로 그레디언트가 앞으로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리얼리스틱하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시메트릭하게 포워드와 백워드 웨이트를 전달해야 된다는 관점이고, 이것은 바이올로지컬리 그럴듯하지 않다. 그 다음에 모델이, 뉴런이 형태가 실질적인 뉴런과 좀 많이 다르다라는 관점인데, 근데 이제 이러한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이 있어요.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기는 하는데 좀 다른 형태의 백프로파게이션을 우리 뇌가 하고 있지 않을까? 10월 23일 장영무님께서 이제 이거를 공유해주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그 오픈 AI에서 칩 사이언티스트면서 알렉스넷도 개발하고 알파고도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텐서플로우도 개발했더니 주스케버라는 분이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최고니까 우리 뇌에도 그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떤 바이올로지컬리 플라우지블하다는 연구를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뇌 안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할수 있을까가 현재 연구의 방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브레인은 도대체 어떻게 학습할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브레인에서 이제 가장 널그 뉴로사이언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이제 cell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저희 이제 그 wire together, fire together라는 저희 모임의 그것과도 비슷한데, 이 같이 발화를 하게 되면은 둘이 연결고리가 생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액션 포텐셜이 둘다 발생을 했을 때이 시냅틱 커넥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도널드 헵이라는 사람이 A라는 뉴런과 B라는 뉴런이 있을 때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파이어링이 존재하고, 그와 비슷한 타이밍에 포스트 시냅스에서 A라는 뉴런 때문에 액티비티가 생겨서 파이어링을 하게 된다면 얘네 둘이 어떤 관계에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 웨이트를 강화시키자라는 관점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 바로 이제 전기 생리학적인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액손 터미널에다가 전기적인 자극을 줄수 있는 일렉트로드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뉴런의 소마에다가 전극을 꽂은 다음에, 앞에서 자극을 준 다음에 많은 파이어링을 준 다음에 뒤에서 얘가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신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시냅스를 건너가게 되면 좀 작아지긴 하지만 어떤 이러한 그뭐 반응을 이제 포스트 시냅스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두 가지 이제 그 형태로 학습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냅스가 강화돼서 이 포스트 시냅스의 그 사이즈가 커지는 것과 그 반응이 커지는 것과 이 반응이 작아지는 거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롱텀 포텐시에이션, 롱텀 디프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웨이트가 이제 파지티브하게 증가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LTP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네거티브하게 이제 좀 줄어드는 거를 이제 LTD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 이제 방식으로 옛날에 이제 한 78년도부터 이제 이러한 프리시냅틱 터미널에다가 우리가 자극을 강하게 주면은 얘네가 진짜로 이 웨이트 사이즈가 바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신기하게도 이제 1에서 10Hz 사이에 있는 그 자극을 주게 되면 얘가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고, 이것보다 훨씬 큰 10에서 100Hz
사이에 있는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되고, 이걸 frequency dependent plasticity라 그래서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하나의 실험 방식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의 액티비티를 프리퀀시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퀀시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의 한계가 뭐가 있냐면은, 이 프리퀀시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는 사실 프리시냅틱 뉴런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 시냅스에서 얘가 앞을 수정을 할수 있는가, 그거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백프로파게이션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뒤에서 어떤 역전파가 일어나는 건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프리퀀시 디펜던트하게 어떤 그 강화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는 백프로파게이션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실 살짝 미약합니다. 실제로 뉴로사이언스에서는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러닝 룰 이외에도 어떤 타이밍 기반의 스터디가 있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뉴런이 이제 어떤 그 디렉션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그 업스트림에 있는 뉴런을 자극을 주고, 다운스트림에 있는 뉴런을 팔로우업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인과관계가 있을 때 이러한 웨이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관찰을 하였고, 반대로 얘가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 반응을 하고 프리시냅틱 뉴런이 그 다음에 반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얘네가 디프레션 되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이제 요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템포럴 이벤트가 웨이트를 조절을 할수 있다. 템포럴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점이고, 이거를 좀더 이해 가능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프리시냅틱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고 포스트 시냅스에 어떤 시그널을 줬는데 얘가 액션 포텐셜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웨이트에. 그런데 포스트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고, 프리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포스트 시냅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한쪽만 발생했을 때는 또 역시 발생을 하지 않지만, 이제 커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파지티브한 웨이트, 스트렝스닝이 일어나고, 이제 반대로 일어났을 때는 에이커저를 할 때는 위크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뉴로사이언스에서는 프리퀀시 코딩과 템포럴 코딩 두 가지 업데이트 룰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뉴럴 네트워크는 프리퀀시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에 가까운 러닝 룰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세대 뉴럴 네트워크, 2세대 뉴럴 네트워크, 3세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인데, 아까 보셨던 퍼셉트론은 1세대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고 있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제 2세대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고, 방금 말씀드린 템포럴 코딩을 반영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GIF 파일을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픽스드 된 이벤트로 어떤 프리딕션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템포럴 코딩이 있어서 어떤 우리가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요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백프로파게이션은 생물학적으로 언리얼리스틱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기 좀 불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이 이피션트하니까 우리 뇌가 아마 이걸 사용하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고, 그렇다면 브레인의 러닝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이제 인디비주얼 레벨에서는 STDP라는 이제 템포럴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러닝룰을 차용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레벨에서는 모른다. Credit assignment problem. 사람들이 솔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게이 문제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ologically plausible한 백프로를 찾자라는 게 현재 이 필드에서의 연구 진행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장영우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MI2R의 연구실의 장령우고요.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앤더 브레인, 그 중에서도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이제 큰 갈래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뉴럴 네트워크랑 딥러닝, 이거 두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백프로파게이션 앤더 브레인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조금 약간 사람마다 느끼는 범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 이제 핫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딥러닝 위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랑 뉴럴 네트워크의 차이가 뭘까라는 걸 그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냥 뉴런들을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뉴런들을 모델링해서 그걸로 무언가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딥러닝 위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니까 말 그대로 여기 밑에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뭔가 쭉 연결돼서 백프로파게이션 학습이 되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과연 같을까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화두인데요. 절대로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훨씬 더 큰 범위고요. 아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되는데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훨씬 더 큰 범위고 딥러닝은 그 중에서 일부의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랑 딥러닝 위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랑 다르고 그 다음에 딥러닝 위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핫한 연구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제 저는 오늘 딥러닝이 아닌 뉴럴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백프로파게이션 앤드 브레인이라는 거 힌트의 논문이 이제 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리뷰에 나온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이제 권재님께서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제 그 그림으로 넣어주셨지만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더 이 논문이 그림 피규어 같은 나 아니면 내용들을 한번 더 설명드리면요. 이제 먼저 그 백프로파게이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의 문제점은 이제 콜텍스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이 좀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기본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포워드랑 백워드 패스에서 심메트리 구조를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파란 그림에서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다음 밑에 있는 빨간 그림에서 이제 리버스 패스가 작동을 그 백워드 패스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메트리 구조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에러 시그널들은 이제 그라디언트 베니싱이나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클리핑 같은 메소드로 이제 해결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브레인의 피드백을 이제 뉴럴 액티비티를 바꾸는데 그 뉴럴 딥러닝은 그렇지 못해요. 딥러닝은 한번 쭉 피드포워드를 갔다가 그 다음 한번 쭉 백워드를 한번 오죠. 그렇기 때문에 피드포워드 각각이 뉴럴 액티비티를 바꾸지 못해요. 그 백워드를 한번 진행해야 이제 그 뉴럴 액티비티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뇌와 다른 점 혹은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뭔가 풀어낼 만한 솔루션이 있을까라는 게 이제 질문이 되는데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뭐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모두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도 아니고 그 중에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라는 것들이 있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호필드 네트워크, 볼츠만 머신, RBM, DBM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필드 네트워크는 일단 스핀글라스 모델에서부터 그 모티베이션을 따왔고요. 오토 어소시에이티 메모리라는 개념을 활용한 어떤 네트워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스핀글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마그넷, 그러니까 자성체가 있으면요. 이 자성체가 뭐 외부 자기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무작위로 스핀들이 주어지겠죠. 이게 무작위로 정렬이 돼 있을 건데 외부 자기장을 딱 한번 걸면은 이것들이 쫙 일렬로 정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비유로부터 그런 현상으로부터 이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만든 게 호필드 네트워크고요. 그다음 이 호필드 네트워크는 에너지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높으면 불안정하고 낮으면 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낮추려는 어떤 해밀토니안 펑션으로 주어진다고 하고요. 이제 여기서 에너지 펑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두 개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텀은 I번째 레티스와 J번째 레티스 사이의 인터랙션 그 다음 뒤에 항은 HJ가 외부 자기장이라서 외부 자기장에 대한 어떤 인터랙션 이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외부 자기장을 줬다고 했을 때 이렇게 스핀들이 재정렬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재정렬하는 스핀들의 어떤 다이나믹스가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그 마그넷의 자성체의 스핀이 오른 한번 뒤집히면 오른쪽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 오른쪽이 다시 뒤집히면 그게 다시 또 왼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컬시브하게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언젠가 수렴을 할 것이냐라는 게 허필드 네트워크의 가장 큰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라셀라 띠어리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허필드 네트워크는 항상 수렴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허필드 네트워크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론을 조금 공부 저도 많이는 안 해봤지만 컴퓨터 구조론을 조금 그 살펴보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컴퓨터는 이런 거를 풀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무언가, 그 다음에 I came, I saw, I 무언가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왔을 때 사람은 이렇게 question이라는 단어를 연상해낼 수 있고 I concurred라는 어떤 그 시저가 했던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연상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이걸 하는데 컴퓨터는 왜 못하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이 질문이 일부 질문에 대한 그 두 가지 접근 방법,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랭과 캠입니다. 캠이 오토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개념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이제 컴퓨터에게 메모리 주소를 주면요. 그 메모리 주소의 값을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그 주소로 메모리 값을 다시 반환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 형태의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캠이란 건 어떻냐면은 컨텐트 베이스입니다. 컨텐트란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나 어떤 아키텍처에 데이터를 쭉 트레이닝 데이터를 쭉 주면은 그 데이터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과 비슷한 컨텐츠를 찾은 이터레이티브하게 찾은 다음에 그걸 다시 되돌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캠 혹은 오토 어소시에이티드 메모리고요. 인간은 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같은 예제를 살펴보면은 사람은 어느 정도 캠을 가지고 작동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허필드 네트워크의 두 가지 모티베이션을 봤는데요. 이 허필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면요. 뉴럴 네트워크지만 피드포워드 딥러닝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노드를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노드에서 파란색 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선에 연결되고 반 바퀴 돌아서 이제 세 번째 선에 연결되고 세 번째 노드에 연결되고 네 번째 노드에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빼고 모든 노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허필드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이 그림에선 되어 있지만 실제로 WIJ와 WJI에 대해서 이제 대칭적으로 이제 커넥션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 신경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리시냅틱 뉴런과 포스트 시냅틱 뉴런이 대칭적으로 구성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 또한 약간 바이올로지컬리 임플러저블 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생물학적인 바가 있어서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됐고요. 자기 자신은 당연히 자기 자신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겠죠. 이제 호필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캠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저장해 주게 되면은 트레인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노이즈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아웃풋으로 리트리벌 해주는 그런 디노이징 같은 알고리즘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필드 네트워크의 큰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허필드 네트워크를 조금 더 뜯어보면요. 허필드 네트워크는 아까 제가 밑에 있는 식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스핀글라스 모델인데요. 이 스핀글라스 모델과 허필드 네트워크의 그 에너지 펑션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필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에너지라는 어떤 텀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모델 같은, 아래의 그 해밀토니안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징 모델이라고 물리학에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허필드 네트워크는 외부 자기장이 있는 이징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두 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필드 네트워크도 학습을 할 때, 이제 그 이 에너지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허필드 네트워크 하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헤비한 러닝을 한다는 겁니다. 아 권재님께서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허필드 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권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여기서는 이제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식을 보시면요. 여기 왼쪽 아래 식을 보시면은 델타 WIJ가 뮤 AIAJ라고 되어 있는데요. AI와 AJ, 허필드 네트워크는 바이폴라리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너라이즈된 0과 1 사이의 0과 1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1과 마이너스 1로 바꾸고요. 1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1과 1이 들어오면 파이어 투게더죠. 그러면 델타가 이제 증가, 이게 더 시그널이 증폭되게 되는 거고, 1과 마이너스 1, 파이어 투게더가 아니라면 이제 이 시그널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라도 똑같겠죠. 그런 식으로 햅스 룰을 이제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헤비안 룰이 이제 파블로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뭐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예시고요. 그래서 그 허필드 네트워크의 어떤 헤비안 러닝 룰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제 에너지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의 미니멈 값을 같이 살펴보면요. 이제 헤비언 러닝을 통해서 얘들이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 하게 되면은 얘 이거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WJI YJYI가 YI 제곱 YI YJ 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1과 마이너스 1로 바이폴라리제이션이 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전체 노드에 대해서 이제 다 합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 하한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허필드 네트워크는 이제 헤비언 러닝 룰에 대해서 이제 작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니멈 에너지 펑션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허필드 네트워크의 뭐 예시를 좀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허필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인터넷에 허필드 네트워크의 설명이라고 치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요. 저는 간단하게 요약한 어떤 바이폴라리제이션 그 학습 순서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폴라리제이션,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마이너스 1과 1로 바이폴라라이즈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패턴에 대해서 이제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이제 그냥 벡터로 행계를 만드는 그 과정이 지나지 않고요. 그걸 가지고 인퍼런스 스테이트에서 트레이닝 패턴을 이제 리콜하게 됩니다. 기억에도 리콜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리콜하게 됐는데 허필드 네트워크의 하나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앞에서 그 구조에서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모든 노드의 엣지를 다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상에서 비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트레이닝 패턴은 인퍼런스 스테이트에서 리콜해야 되기 때문에 이터레이티브하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은 빠른데 테스트는 느려요. 그래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디멘션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필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 살펴봤고요. 네. 아까 에너지 로얼 바운드가 마이너스 0.5 정도 됐는데 네. 여기에서 로얼 바운드가 브레인이든지 리얼 네트워크든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장 안정될 수 있는 네, 가장 이게 로컬 글로벌 옵티멈 미니멈이고요. 로컬 옵티멈에서도 수렴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브레인에서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건 아무도 모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리적인 의미와 생물학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거든요. 허필드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제 헤비한 러닝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로우 반도가 있다는 것은 피지컬한 인터프리테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뇌를 설명하기 위해서 허필드 네트워크를 디벨롭을 시켰고 그때 안정될 수 있을 때 에너지가 로얼 바운드 된다라고 해서 그게 뇌랑 어떤 의미로 매핑되는 건지. 아, 네.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제 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커넥션이 있을 뭐 그 커넥톰이라고 부르나요? 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커넥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 하게 되면은 점점 뇌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에너지 펑션이 있어서 그게 점점 낮아지는 상태로 이해한다고 어떻게 비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우리 뇌도 어떻게 보면은 뭐 외부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또 허필드 네트워크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볼트만 머신인데요. 볼츠만 머신 같은 경우에 허필드 네트워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히든 유닛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볼츠만 머신에는. 그래서 볼츠만 머신은 히든 유닛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스토캐스틱 호필드 네트워크 위드 히든 유닛이라는 게 볼차 머신이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게 히든 유닛은 그래 알겠어요. 근데 왜 스토캐스틱이라는 이름이 붙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일단 호필드 네트워크는 어소시에이트 메모리가 아니라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에요. 일단 무언가 데이터를 새로 생성해내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라는 이름을 붙은 거는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에서 많이 본 데이터가 있을 거고 적게 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확률적으로 어떤 뭐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그런 제너레이션 모델이라서 이제 스토캐스틱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볼츠만 머신에도 글로벌 에너지 펑션이라는 게 역시나 존재해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 중에 하나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글로벌 에너지 펑션도 역시나 이렇게 식을 보시면 앞에 텀 하나 뒤에 텀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되어 있고 앞에 텀 같은 경우에는 WIJSISJ로 이제 뭔가 그 텀, 노드들끼리 인터랙션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볼츠만 머신도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볼츠만 머신은 학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볼츠만 머신 러닝 알고리즘은 P 플러스 V를 트레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요. P 네거티브 V를 그 로컬 미니멈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로컬 미니멈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따르는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KL 다이버전스 이렇게 정의되는 식인데 혹시 KL 다이버전스 아닌 스카시트도 있어서 적었는데 이 KL 다이버전스란 거는 우리가 이제 점 두 개가 있으면은 점 두 개의 디스턴스는 유클리드 거리로 이제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듯이 두 분포의 어떤 디스크리펀시를 잴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테크닉이 KL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KL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두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디스크리펀시가 미니마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러닝 알고리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굳이 왜 들고 왔냐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제 여기 P 플러스 V랑 P 네거티브 V가 정말 힘든 거고요. 그라디언트 디센트 자체는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P 여기 미분을 이게 WIJ에 대해서 요 식을 미분을 해보면요. 뭐 이렇게 식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식이 보면은 P 플러스 IJ가 이제 플러스라면은 잠깐만요. 넘어갔네요. P 플러스 IJ가 이제 플러스라면은 전체 그라디언트 네거티브가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텀이 붙었으니까.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IJ 네거티브가 플러스라면은 그라디언트 어센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뭘 함의하는 거냐면은 이제 P 플러스 IJ란 거는 이제 두 노드 사이에 파일 두 개 더 있으면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두 노드의 어떤 그런 파일 쪽에서 하지 않으면 그 그라인드 어센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헤비한 룰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볼츠만 머신을 가져왔는데요. 볼츠만 머신 또한 학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볼츠만 머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모든 뉴럴 네트워크의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히든 노드를 몇 개로 설정하느냐. 그게 정말 힘들어요. 거기서 자유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히든 노드를 몇 개로 설정하냐 그것 또한 문제지만 그 다음에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인풋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히든까지 포함해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트는 역시나 힌트예요. 리스트릭티브 볼츠만 머신을 제안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릭티브 볼츠만 머신은 이제 볼츠만 머신인데요. 볼츠만 머신은 아니고 정확히는 볼츠만 머신을 따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괄호 안에 히든 투 히든이 없다 돼 있죠. 비지블 투 비지블이 없다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비지블 빨간색 길이는 연결이 안 돼 있고 파란색 길이는 연결이 안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바이파티트 그래프의 형태를 따르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딥러닝 아니야? 이거 퍼셉트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백프로파기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갔다 오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에너지 펑션이 역시나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종류, 한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예시를 못 들고 왔는데요. 그 리스트릭티브 볼츠만 머신이 딱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은 리스트릭티브 볼츠만 머신 투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그런 어떤 논문, 그게 리스트릭티브 볼츠만 머신 논문 자체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반인가 초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뉴럴 네트워크 이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넷플릭스 같은 레이팅 사이트에 사람들이 레이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으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이제 안한 사람들에게 영화 추천 같은 걸 해주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요. 이게 그 SVD라고 다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논문 자체에서는. 그래서 성능 자체도 이제 계속 그 학습 곡선을 보면은 이제 SVD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BM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그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MLE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요. 혹시 MLE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은, ML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샘플이 100개 있는데요. 이 100개의 샘플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그 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싶잖아요. 그걸 평균 분산을 알면 정규분포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추론하는 추정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그거를 맥시마이제이션 되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는 게 ML인데요. 보시면은 PV라고 앞에서 정의된 이런 그 볼트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PV 밑에 있죠? PV라고 정의된 볼트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 PV를 맥시마이제이션 해주는 이 웨이트들을 찾게 됩니다. 찾는 어떤 그런 일련이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이거는 조금 학습 방법이 만만치가 않은 게, 약간 통계적인 기법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해서 이제 그냥 이름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다이버전스, 깁스 샘플링, 그라디언트 디센트 같은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면은 리스트릭티브 볼트만 머신을 잘 학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말했더니 숨이 좀 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딥 볼트만 머신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리스트릭티브 볼츠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겠어요. 잘 알겠는데, 뭔가 히든 레이어 더 추가하면 성능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힌트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딥 볼츠한 머신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릭티브 볼츠한 머신의 딥 버전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비지블 도드가 이렇게 세개 밑에, 맨 밑에 세 개가 있죠. 그 위에 H1이랑 히든 도드가 있고요. 그 위에 H2, H3라고 이제 히든 도드 계속 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히든 노드들이 쌓여가면은, 어떻게 학습을 깊어지면 학습이 깊어지면 학습이 문제잖아요. 항상 첫번한개 셜로우 레이어에서는 학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깊어지면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보시듯이 일단 비지블 노드에 대해서 히든 레이어,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학습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습된 걸 가지고 두 번째 학습 레이어를 학습시켜요. 그러나 그두 개를 합칩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해서 이제 디폴트한 머신을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같은 곳에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좀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달려봤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봤듯이 약간 피직스 드라이븐,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드라이븐의 어떤 뉴럴 네트워크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만이 유일한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 학습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거에, 근데 또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정확히 헤비안 룰을 따라서 정확히 바이올로지컬을 한 그런 법칙들에 따라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구성되는 게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봐서 통계, 수학, 바이올로지, 피직스가 합쳐진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좀 이제 과격하게 표현을 적어봤는데요. 뉴럴 네트워크, 이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들은 이제 헤비안 룰을 따르지만 이제 인피저블하고 임프랙티컬해서, 저는 우리가 연구할 게 많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개선할 점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약간 새로운 딥러닝이 아닌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딥러닝에 의존하지는 말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의 주제가 백프로파게이션 브레인인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STDP랑 에너지 베이스 모델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따로따로 나왔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요샤 벤지오라는 분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에러 프로파게이션 메서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퀼리브리엄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STDP Compatible Energy Based Model이라고 해서 아까 살펴보신 STDP와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그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그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래도 좀 저도 이해를 제대로 못했지만 어떻게든 좀 전달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깊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깊이 뭐 이렇게 그 알아야만 이 논문을 읽을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한 백그라운드 저희가 전달해 드린 백그라운드를 보시고 들으시고 가시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개념 정도를 열심히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힌트니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implausible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테니까 브레인의 입장에서 이제 힌튼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힌튼의 이제 포스튤레이트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힌튼은 이제 STDP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STDP라는 게 temporal information이잖아요. 혹시 뉴런 입장에서 이 temporal information이 gradient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네, 이렇게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로컬한 노드의 그 템포럴한 그 차이가 실제로 그 노드가 반영해야 될 에러가 아닐까. 이 유튜브 가서 들어보시면은 자기는 안 돼요. 이게 맞다는 걸. 근데 증명할 순 없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컨셉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우리가 액티비티가 뉴런에 존재를 하면 프리에서 포스트로 갈 때 액티비티가 생기겠죠? 그럼 프리에서 포스트로 액티비티가 생기면 액티비티를 받기 전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갈 때 temporal derivative, difference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difference가 더 weight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neural gradient representation by activity difference라는 n-grad라는 말을 이제 차용해서 리뷰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 말씀해 주신 대로 에너지가 스테이블해질 때까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번에 이제 형권 씨께서 발표해 주실 때는 타겟 프로파게이션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와 또 별개로 이제 템포럴 에러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간의 정보가 존재하는 걸 어떻게 러닝에 그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모델이고 이 그 꼴이 뭐냐면 글로벌 그레디언트 체인 룰을 로컬 어프록시메이티드 그레디언트 룰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썸션은 이제 뉴럴 템포럴 디퍼런스 이즈 에러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거 어썸션이에요. 증명이 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단계를 거치면은 학습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템포럴 에러 모델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웨이트랑 노드. 그래서 노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 시간이 딱 지나면 t에서 t1으로 t 플러스 1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액티비티가 x1-1에서 w1-1 웨이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r에서도 올라오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WL 플러스 곱하기 이제 XL 플러스 1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액티비티가 나오겠죠. 이게 다이나믹스인데 그러면은 이 temporal difference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바로 전 상태와 그 다음 상태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의 식을 이제 저기다가 넣게 되면 바로 아까 보여드린 뉴런을 다이나믹스 첫 번째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런은 이렇게 동작을 한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시냅스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한 종류가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으니까
피드 포워드 이제 그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고 피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는데 어떤 타겟 값을 피드 백워드로 보내주고 이제 피드 포워드로 이 프리딕션 값을 전달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에러잖아요. 저게 에러가 있는데 저 에러를 저 갭을 그 전에 있는 프리시네틱 뉴런의 액티비티와 곱해주면은 저게 뉴럴 그레디언트다.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하자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해해 보면은 이걸 분해해 보면 이제 안티 헤비안과 헤비안으로 쪼갤 수 있다. 그래서 러닝을 하고 언러닝을 하는 이 두 가지 거를 이제 같이 합쳐서 남는 거를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짓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컨티뉴스하게 한다. 언제까지? 안정될 때까지. 스테이셔너리 할 때까지 하겠다. 그렇게 되면 타겟 값에 가까워질 거다. 아웃풋이. 근데 그때 템포럴 디퍼런스가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 이제 체인 룰 백프로파게이션의 그 그레디언트와 유사한 것 같다. 어프록시메이션이다. 그래서 이게 힌트니 말하니 생각이고 컨셉이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컨셉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리시냅틱 액티비티와 포스트시냅틱 액티비티의 템포럴 디퍼런스가 러닝에 중요하다. 즉 스파이크 타이밍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의 템포럴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 예를 들어서 학습하면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노드가 계속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이제 로컬 미니마에 빠지게 되면 멈추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한 러닝 세션이 끝나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 y값과 x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네트워크는 에너지 베이스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그레디언트 에러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제너럴라이즈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즉 이퀼리브리엄 프로파게이션은 이제 이런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로 만들어진 학습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반영한 에너지를 반영한 학습 모델이 이퀼리브리엄 프로파게이션이니까 이거를 좀 더 뭐 해보자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STDP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리시냅틱에서 받기 전에 그 액티비티가 이 하얀 UJ라고 한다면 다시 이게 받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시에와 승이라는 사람이 STDP 러닝 룰을 우리가 바이올로지컬리 옵서브드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차이를 해서 템포럴 디퍼런스를 이제 그 프리시냅틱 액티비티와 곱해주면 된다라는 정확히 이제 그런 표현이고 이거를 이제 바텀업 탑다운을 동시에 고려를 하면은 양방향으로 이제 쓸 수 있고 이거는 보니까 이거를 이 그 뉴럴 액티비티 프리시냅틱 액티비티와 포스트시냅틱 액티비티를 곱한 거를 미분해 준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웨이트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 적분을 프리 스테이트 제로 포인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웃풋을 클램프하지 않은 상태와 아웃풋을 이제 그 어떤 에러로 클램프를 해준 상태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프로파게이션을 주면은 헤비한 러닝과 안티 헤비한 러닝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면은 우리가 러닝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러닝 프로시저는 여기 이제 네모나게 이제 빨갛게 네모나게 친 부분은 바로 타겟 값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고 오브젝티브 펑션이 여기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에너지 펑션을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오필드 네트워크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하죠. 여기가 threshold, 여기가 이제 액티비티와 액티비티가 곱해진 것. 그다음에 여기가 무슨 텀인지 저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 펑션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 파란색을 이제 학습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제 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페이스가 있어요. 백프로파게이션은 피드 포워드, 피드 백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프리 페이스와 위클리 클램프드 페이스가 있고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뭐 다른 알고리즘인데 이제 컨트라스티브 헤비얼 러닝이라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러닝에 비교하자면은 이 그 클램핑 하는 정도를 베타, 스몰한 베타만큼만 클램핑을 할 때는 이제 이퀼리브리엄 프로파게이션이 되는 거고 이거를
무한대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즉 에러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면은 얘가 컨트라스티브 헤비 러닝인데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학습을 시켜보니까 되더라. 뭐 MNIST로 밸리데이션 했지만 트레이닝은 0%까지 학습이 되었고 이제 밸리데이션 에러는 3%까지 줄어들더라. 뭐 이거는 아키텍처 하이퍼 파라메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썸머리 간단히 드리면은 이퀼리브리엄 프로파게이션은 이제 STDP 컴패티블한 모델을 사용을 했고 based on the energy 모델, 그 다음에 trainable with local learning rule, 즉 전형적으로 로컬한 정보를 가지고 대신 시간 정보를 사용을 했는데 로컬 그 정보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는 거고 이제 temporal error가 gradient error를 이제 approximation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이제 반영이 된 학습 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삼성 AI 포럼에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벤지오한테. 그래서 이제 벤지오가 이제 제가 뭘 질문을 드렸냐면은 첫째는 biologically plausible한 거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리고 그 인간은 에러를 도대체 어떻게 반영하냐 이렇게 했는데 뭐 엄청난 대답을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휴먼 메이드 에러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아주 센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어떤 뭐 클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그날 세션이 뭐였냐면 어떤 템포럴이 아니라 그 커절 릴레이션십 자체가 그 반영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네트워크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레프레젠테이션 해줬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 STDP를 막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A 커절, 커절에 관련이 반영된 네트워크가 이제 이 STDP 이제 컴패티블한 네트워크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STDP 컴패티블한 이제 러닝 룰이 혹시 커절 레프레젠테이션에 좋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제 STDP가 확실하지 않다. 이게 브레인에서 이게 확립된 러닝 룰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STDP가 컴패티블한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뭐 가능하지 않겠냐, 뭐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인 거고 현재 자기 연구실에서도 이제 포커싱 원더 백프랍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보스트 유닛이라는 이제 논문도 일종의 에너지 베이스 논문인데 그런 내용까지 이제 다루고 있더라고요. 벤지오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고 싶습니다. 리차드 파인만이 이제 What I cannot create, I do not understand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뇌를 이해한다면 human-like intelligence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썼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네요. 툴 레이블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그 중간 단계의 모든 것들을 다 몰아가겠다는 거죠. 중간 단계라 하는 노드들이 어떤 상태라든지 프레딕션을 내기까지 그 네, 맞아요. 네. 네, 좋은 질문과 좋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네. 원래 기존 구조에서는 그냥 백프로브로 이렇게 백프로 탑을 들어가서 러닝되는 건데 저렇게 구조적으로 나눠서 그 백프로 없이도 로컬 러닝이랑 파이널 아웃풋 단에서는 오브젝트 동작을 리뉴얼하게 하는 걸로 자체가 가능한 것 이렇게 심플리파이 해서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에서는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났다가 백워드로 오는 그 형태의 알고리즘이 로컬한 이제 형태의 러닝 룰만으로 이게 가능한 거다라는 질문 가능한 거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서 아 네.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라 그
예를 들면 지금 멀티레이어드 스트럭처 보면은 거의 기존 구조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러닝만 다른 느낌인데 그러니까 X 인풋이 들어오는 파이널 Y 아웃풋까지 나오는 그걸 뱉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러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다른 페이지도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제 그 보면은 이 그레디언트가 이제 누적된 형태의 체인 그레디언트인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뉴럴 액티비티 디퍼런스가 그 템포럴 디퍼런스가 이거 이 누적된 이 그레디언트 에러를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원래 그 그레디언트 누적된 거랑 액티비티를 곱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컨셉이 이제 이 두 개가 바로 이제 힌튼이 제안한 그냥 이건데 이게 얘만 이런 식으로 피드포워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에너지가 안정될 때까지 서로 영향을 막 주는 형태인 거죠. 서로 영향을 줘서 얘는 또 아웃풋에 또 영향을 줘서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얘한테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와중에 에러가 자연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뉴런에도 반영이 되고 그럼 얘의 그 드리버티브가 얘한테 반영돼서 또 반영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호메오스테시스가 일어날 때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스테이셔너리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을 시킨다라는 거라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질문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레이어 뭐 기능에서부터 많이 쓰는 인풋이랑 힌트랑 아웃풋 있고 뭐 3 레이어고 거기 모듈가 몇 개 있는 이 구조를 정확히 똑같이 쓰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어프로치메이션 된다는 그게 그럴 것 같긴 한데 약간 상상이 잘 안 나서 그게 이거 스테빌라이즈 됐을 때 퍼포먼스도 좋은 건 맞고 이론적으로 아까 수식을 보면 지금 어프로치메이션이 될 것 같다는 것 같긴 한데 어프로치메이션이 된다는 게 그 로컬한 정보가 백프로 이거를 계산을 하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기에서 에러 시그널을 담고 있다 이런 걸로 이해를 그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너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냐면 질문 자체는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그 그레디언트를 반영한 거냐 그게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전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시를 들면 백프로에서 하던 계산처럼 네. 차이가 뭐 3이고 2고 9고 이런 게 쌓이는 게 있었으면 그런 방식의 숫자가 분사되는 뭐 2.7이면 대충 3 정도의 값이 진짜 로컬하게 다 어프로치메이션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글로벌한 의미로 어프로치메이션이 맞는 건지 백프로파게이션의 그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작동 방식을 그대로 얘가 근사를 하고 있냐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템포럴 디퍼런스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엔 마지막 단에선 그레디언트로 에러를 반영한단 말인데 그럼 그렇게 반영이 됐을 때 이 반영이 된 뉴런에 의해서 그 앞에 단에 있는 뉴런이 액티비티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정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 마지막 단에서 그레디언트를 타고 줄인 만큼 얘도 액티비티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그레디언트가 여기에 템포럴 코딩이 됐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레디언트가 반영된 만큼 템포럴 코딩이 돼서 그럼 이 코딩이 된 만큼 얘도 앞에 그 액티비티 바뀐 만큼 또 영향을 줄 텐데 그게 누적이 되면서 그레디언트를 어프록시메이션 한 효과를 로컬에서 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냥 저는 이거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사실 수식적으로 뭐 백프로파게이션과의 연관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논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게 맞으면은 이제 메모리도 확실히 엄청 더 줄어들 것 같고 그걸 다 저장했다가 다시 재활용하지 않으면 컴퓨테이션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성능적으로는 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현재 이 구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터뉴런과 뭐 마이크로 서킷 이런 것들을 흉내내가지고 만든 학습 방식이 또 뭐 잘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퀼리브리엄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거는 그 정도 선에서까지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떤 직면까지는 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 뭐가 가장 바이올로지컬리 플라우지블하냐라는 측면을 사실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패럴렐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떤 CPU가 시퀀셜하게 이걸 다 연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가 연산되고 있을 때 얘도 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그 호필드 네트워크를 연산을 할 때도 전체를 한번 쭉 훑어서 연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이렇게 웨이트 노드 막 골라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스테이블 할 때까지 해버리면은 얘가 학습이 되는, 학습이라기보다 이제 인퍼런스가 되는 형태인데 이러한 이제 형태의 패럴렐 컴퓨팅이 바이올로지컬리 플라우지블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로 그러니까 스핀글라스 모델을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딜베이션을 했는데 영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그 X 그러니까 프리시냅틱 뉴런과 포스트시냅틱 뉴런의 액티비티의 곱을 웨이트로 저장해버린 거거든요. 호필드 네트워크 자체가. 그게 그 어떤 이제 그 정의보다도 진짜 셀 파이어 투게더 와이어 투게더의 정의에 가장 그 입각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호필드 네트워크가 나왔을 때 바이올로지컬리 플라우지블한 어소시아티브 메모리를 할 수 있는 그 모델로서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하게 등장했던 게 맞아요. 근데 그거의 포인트가 에너지 베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에너지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이올로지컬리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어떤 바이올로지에서 이제 호메오스테틱한 관점에서 보면은 뭐 뇌가 안정화될 때까지 약간 얘가 그 연산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바이올로지 같다라는 측면인 거고 그래서 사실 이게 현재 컴퓨터에서 성능이 좋아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지금 CPU 구조에서는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새로운 뭐 뉴럴 프로세싱 유닛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프로세싱 유닛들이 합쳐졌을 때 이러한 모델이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관점이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네. 그 사이파 10만 가도 56%밖에 안 될 거예요. 아직까진 뭐 60%. 그렇죠. 네, 정확한 어프록시메이션까지는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최근에 나온 논문이 이제 시메트릭하지 않은 것도 이제 학습시킬 수 있다는 논문이 이제 이퀼리브리엄 그 프로파게이션에서도 네? 아 그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약간 궤가 다른데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은 시메트릭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관점이고요. 그 사인드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애초에 그냥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그냥 시메트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거 시메트리를 깨부셔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냐에만 초점을 맞춘 거라서 조금 다른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그 시메트리를 깨고 학습시킨 거랑 유지하고 학습시킨 거랑 뭐 그 되게 비슷하다라는 이제 논문이 최근에 이제 나왔었거든요. 이제
벤지오 그룹에서 나왔는데 고스트 유닛이라는 게 나왔는데 뭐 네. 이게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리 임플라지블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메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증명한 논문들이 꽤 있어요. 뭐 그 랜덤한 거를 그 웨이트를 줘가지고 학습을 시킨다거나 그거는 이제 형권 씨 세션에서 이제 다뤄졌던 내용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이퀼리브리엄 프로파게이션도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런 모델 자체에 대해서 네. 사실 바이올로지컬 아까 거기 보는 중인 것 같아요. 바이올로지컬의 클라우드버랑 인텔리전스를 모세할 수 있는 이제 AI 만든 측면에서 이제 바이올로지컬 클라우드버랑이 뭔가 사람의 이제 인텔리전스 네. 지금까지 모든 모델 아까 뭐 그러니까 일종의 뭐 유니버설 펑셔널 혹시 메이커처럼 마치 인텔리전스가 처럼 묘사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해하는 러닝이 뭔가 자전거를 타는 러닝 그런 거는 맞아요. 뭔가 자전거를 정확하게 힘을 전달하고 뭔가 프로시저라는 그런 메모리들 그렇게 러닝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을 이제 적당히 학습을 해서 그만큼 힘을 준다거나 뭐 춤을 아니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하는 어떤 힘인데 그런 것들은 그런 이제 그만한 그런 러닝이 이미지 부분 이제 알아챈다 이런 뭔가 정말 인간의 지능보다는 조금 뭔가 좀 습관적인 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우리가 지능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걸로 소용되지 않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뭐 식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할 때는 사실 뭐 그렇게 그냥 식을 그대로 뭐 머릿속에 떠올려 기억하다 나중에 음식이었다가 머릿속에 이제 생각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컴패션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대로 저장하는 그런 식이 있어요. 그때는 스폰지가 특히 그럴 때 그냥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게 뭔가 과거에 무슨 일든지 해당한다. 그럴 때 그때도 뭔가 그 회사 자리에서 정신이 있는 걸까 이런 것도 궁금해서 그런 뭔가 넌 프로시드 그런 뭔가 시멘틱한 메모리에 대해서는 이런 AI가 그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진짜 그 말을 똑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얼 라이프 에러가 뭔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프로시저가 아까 그 말씀하신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행위는 우리가 어떤 에러를 미니마이즈 할 게 존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나한테는 가치 있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는 가치 없는 행동일 때 나는 이걸 잘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 에러라는 게 무언가에 대한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령우님께서 다뤄주신 어소시에티브 메모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일단 어떤 인풋을 가지고 어소시에티브한 메모리를 형성을 해놓고 그 메모리와 어떤 다른 러닝을 학습을 하는 걸 컴바인해서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러란 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예를 들어서 오토 인코더 스트럭처를 보면은 인풋 그 자체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잖아요. 실제로도 힌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토 인코더 스트럭처로 인풋 자체를 우리가 각인시킬 수 있는 방식의 형태를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그 스트럭처가 로컬 러닝 룰로 학습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브레인에서 플라우지블한 러닝 방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도 우리 탈라무스 시상 쪽 보면은 콜텍스랑 리시프로컬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시상 자체가 이 히어링이랑 비전을 동시에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인풋이었을 텐데 동시에 들어왔어. 근데 이거를 어소시에이션을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통합적인 X라고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로 오토인코더에 반영을 시킨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홉필드 네트워크에서 연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연상이라는 게 노이즈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림을 반토막 내서 넣으면 나머지 그림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형태를 학습을 시켜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제 서제스션을 했는데 이제 힌트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무도 이걸 증명하지 못했는데 이건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이제 제 대답은 우리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고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에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들어진 제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당장 아마 전재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닐 수 없겠지만 이런 모델이 주는 시각점은 평소에는 이게 좀 당연하다는 단서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생각해 주세요. 그런 정도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학문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operant conditioning의 관점에서 봤을 때 리워드가 왔을 때 제 생각에는 학습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러닝 룰 자체가 뇌에 이미 존재를 하는데 그런 이런 그 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어떤 리워드가 존재할 때 그 리워드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내 뇌에서 이제 연상하고 있는 그 기억을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를 리워드를 통해서 반영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일단 러닝 룰이 존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뭔가 사실 그걸 해결한 다음에 해결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래를 관점에서 뭔가 리워드를 줘서 트라이얼 에러 뭐 드리븐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의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RL에서 TD랑 이거의 디퍼런스는 조금 다른데 이거는 되게 마이크로 서킷 레벨에서의 디퍼런스고요. 그 RL에서 보통 얘기하는 건 비밀기어 레벨에서 그리고 그 RL 머신러닝 필드에서 얘기하는 RL도 일종의 에이전트 입장에서 비행기어로 봤을 때 그런 좀 매크로한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둘다 바이오지컬 비행기에서 심리학적으로 매크로를 봤을 때도 현재를 바로 인접한 타이틀에 의존해서 추리를 하고 심지어 우리 뇌를 구성하는 걔네들조차 목표한 데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환적인... 혹시 그 비헤이비얼 레벨에서의 학습, 브레인 학습 룰을 알고 싶으시면 비헤이비얼 레벨, 비헤이비얼 타이밍 스파이크 아니 BTSP Behavior Timing Synaptic Plasticity라는 거를 이제 최근에 Synaptic Plasticity 리뷰에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Behavior Time Scale에 맞춘 Plasticity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제 아티클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따끈따끈한 이제 그런 새로운 연구 주제다 보니까 RL과 되게 연결지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 이제 또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BTSP
라고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아,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RL에 대해서 저도 좀 뭔가 좋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RL은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네요. 네, 이게 RL이 참 머신러닝에서 쓴 RL은 네, 아직은 제가 깨우치지 못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봤던 것 같아요. 그 백프로파게이션이 아까 그 KL 다이버전스에서 이제 이 이게 아 제가 그 단어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나 이런 쪽 잘 몰라서 이게 포워드 방식으로 얘를 그 근접시키는 분포를 근접시키는 방법이라고 하고 뭐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걸 리버스 형태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하는 거라 뭐 이런 형태의 글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RL 자체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사실 전 리워드 개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워드 자체는 타겟 프로파게이션이라는 컨셉과 상당히 잘 그 매치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겟 프로파게이션은 그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 무슨 프로블럼이었냐면 뇌의 크레딧 어사인먼트 프로블럼에서 어떻게 우리가 크레딧을 이제 할당할 거냐 여기에서 이 그 타겟 자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x y 값 타겟 자체를 이 네트워크 레벨에다가 프로파게이션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키자 뭐 이런 건데 그 타겟이 꼭 그 타겟일 필요만 있는가가 이게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서 보면은 뭐 피드 포워드 얼라인먼트 피드 백 얼라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워드 자체를 네트워크에다가 뿌려버리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형태의 방법도 하나의 뭐 만들어 볼 수 있는 형태의 이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돼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뭔가 가시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성공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국에는 학습이 돼가지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RL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 보는 게 가능하다면은 또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네,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이 누적이 돼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추론이 뇌의 기억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저장되냐, 아니면 어떻게 저장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그 모른다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이 시냅스 하나하나를 우리가 전기 신호를 이렇게 아까 패치 클램핑 실험을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일렉트로드 하나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체포 하나에다 현미경이 60X짜리 현미경을 딱 이렇게 들어 해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체포 하나 잡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막 걸려요. 뭐 뭔가를 측정하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은 뭐가 없냐? 이미 이제 동물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비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태스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동물은 어떤 게 에러지? 뭘 학습시키기 위해서 시네틱 플라스티시티가 존재를 하는 거지?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AI에서는 태스크라는 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러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뇌에선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우리가 얘가 어떻게 시냅스가 조절이 되는지는 이해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행동을 어떤 에러를 반영시키려고 하는지는 연결짓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툴이 개발이 되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볼티지 센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 패치 클램핑 하나 해서 하나 잰 게 아니라 그냥 볼티지를 형광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서 이 정도 이게 되게 빠르거든요. 이게 액션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밀리세크 단위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형광 다이가 정말 빨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동물에서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어떤 현미경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어떤 행동 기본 태스크와 그거의 연관 관계를 이제 볼티지 레벨에서 시냅스의 그 크기가 커진지 작아진지를 보면서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찰을 한다고 해도 그게 보고 있는 네트워크가 전체 네트워크가 또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파퓰레이션의 그 웨이트 수준밖에 아직은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뉴로사이언티스트들한테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문제인 거죠. 커티뉴얼하게 러닝을 하는 안에 거기에서도 카타스트로피 클래틱 같은 거 해결하고 싶어 하니까 그때그때 로스 업데이트 하는 거 말고도 특정 에피소드를 뭔가 축약시키거나 어떤 레이턴트로 축약을 시키거나 피처 엔데딩으로 놔두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럼 거기에서 빠르게 어둡게이션하고 얘네를 까먹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 내에는 어떤 뭐 피처 매트릭스라는 형태로 이전에 배웠던 어떤 의리즈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 컴퓨터는 저장 매체가 있으면 저장하는 거고 저는 뇌에서는 그러면은 일정 뇌 일정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배웠던 것 자체를 어떤 뭐 약간 물리적으로나 웨이트 시냅스 네, 시냅스. 네, 시냅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었다면 시냅스가 형성이 돼서 저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웨이트 업데이트한 게 전형적으로 그냥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뭐 콜텍스에서 저장을 뭐 한다는 말도 있고 뭐 이게 뭐 히포캠퍼스에서 뭐 저장된다는 말도 있고 뭐 이동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고 열심히 이제 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툴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AI 사실 저도 이 AI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가 업데이트되면서 이런 그 어떤 프리딕션에서 태스크가 좋아지고 이런 거를 보기 전까지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완전 클리어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뇌도 어떤 이 커넥티비티가 되게 바뀌면서 여기에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선생님 차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인디비주얼 레벨에서는 시냅스에서 뭔가 포텐시에이션이 되고 그거를 막으면 뭐 그 메모리가 없어지고 이런 실험들을 좀 한 것들은 있었는데 네트워크 레벨로 실제로 뉴런이 뭐 몇천 개가 꼭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진짜 프리사이즈하게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이 지역에서 어떤 계획을 할 때 여기를 자극하면은 뭐 태깅이 되고 여기 밑에 없지 않으면 기억이 없어지는 것 같고 이 정도로 좀 정상적으로만 확인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거의 좀 확실
확실히 틀렸다고 요새 얘기가 많이 되는 거는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생각했죠. 캠퍼, 캠퍼스에서 단기 기억이 저장되면 이제 대면 피술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옮겨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 컨솔리데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는 맞는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처음부터 두 지역 다 관여하는데 다른 지역과의 관여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연구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예전보다는 예전엔 너무 단순화했다면 좀 더 제대로 된 아까 말한 스페이스 템포럴 스페이셜 레졸루션 좋은 부분이 있어서 레코딩하고 동시에 이제 레코딩하면서 이게 어떤 뉴런이 왜 뛰는지를 행동과 연결 지어야지 그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밀턴 아까도 시냅스의 웨이트 얘기하기도 했지만 휴먼에서는 fMRI라든지 그런 거는 시냅스 웨이트조차 아니고 뉴런의 파이어링조차 아닌 그거의 등광기라고 추측하는 헤모글로빈 그 혈류량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그 특정 뇌 부위에서의 활동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걸로 뉴럴 디코딩을 해서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해서 아 여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레프레젠테이션 될 거다 이런 정도는 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또 이제 언어 같은 거 단어 같은 것도 이 뇌지 어디 어디에 여기는 어떤 단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주장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포컬하게 딱 컴퓨터처럼 여기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고 이렇게 보다는 로컬한 식으로 전체적인 패턴으로서 메모리가 저장될 확률이 되게 높고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폰네이번 아키텍처 얘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뉴로모픽 컴퓨팅이나 다음 세대의 디자인 우리 뇌의 기억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줄이자면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근데 심지어 재밌는 건 마이크로 레벨에서도 여전히 논란인 게 그 메모리 몰레큘이 뭐냐 이것도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기억을 대부분 치매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게 계속 저절로 유지가 되는데 바이오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디그레데이션 되거든요. 플래티니까 계속 없어지는데 어떻게 얘네가 네트워크가 계속 서스테인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 캠파니스트라든지 몰레큘에 대해 가설을 내는데 계속 서로 반박을 하고 그래서 아직은 이것도 아마 밀리언 달러 퀘스천일 거예요. 이 물질이 확실히 메모리 몰레큘이다 혹은 절대 그런 몰레큘이 있을 수 없다 이걸 증명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돌파구가 될 거고 이제 근데 네트워크 매크로 레벨에서는 진짜 거의 감을 못 잡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저는 옛날 연구 보면서 더 신기했는데 그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컨셉을 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맥클로프랑 피츠의 리뷰 그 다른 분이 썼던 리뷰 페이퍼에 나온 코멘트 중에 하나가 모던 컴퓨팅의 로직을 세웠다. 뭐 그러니까 뇌가 컴퓨터에 그 시발점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이제 원래는 바이올로지를 되게 중요시하던 분들이 이제는 다 MR 쪽에서 바이올로지를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는 게 트랜지스터도 힌트를 얻었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그런 컨셉트론 그것도 좀 힌트를 얻었는데 좀 지나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랜덤으로 이제 학습하니까 야, 수학적으로 하면 이렇게 잘 되는데 그게 랜덤으로 해서 되겠어 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뭐 F5에 그래서 네,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 같아요. 당장 성능이 좋아지진 않겠지만 뭐 앞으로 생길 AI의 그 새로운 형태의 뭐 러닝 방식을 뇌를 최대한 모사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뇌를 이해할 수도 있으면서 성능도 좋아지면 좋지 않을까. 하나 더 궁금했던 게 좀 헷갈리기도 했던 게 그 STDP라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것도 공감을 했고 제가 처음에 발표했던 HTM 하이어키퍼 템포라는 메모리도 사실 로컬 헤비언 러빙을 학습을 100% 없이 할 수 있고 근데 거기는 저는 좀 이해하기 쉬웠던 게 그 일종의 언슈퍼바이즈드고 시퀄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인풋 데이터랑 새로운 아웃풋이 이해가 되는데 이거나 이제 시퍼였죠. 그 데이터가 슈퍼바이즈드 그 타겟 정답이 있는 엠니스트.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인풋을 주면은 원 그 원천 원형 가능 아닐 건데 한 번 넣고 또 다시 x 인풋을 넣고 이게 타임 원 t 플러스 원 t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아, 그게 아니에요. 네, 그냥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쓸 때는 이터레이션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데이터셋을 또 한 번 해서 이폭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폭 하나를 본다고 하면은 어떤 그 데이터가 어떤 배치만큼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고 하면은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말단에서는 두 번의 레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말단을 0으로 클램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의 이 스트럭처가 보시면은 얘네가 결국에는 어떤 안정화되는 스테이트가 있다라는 컨셉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X1과 X2의 representation 되는 데이터셋이 있고 Y1과 Y2가 prediction, 아 여기가 prediction이잖아요. 이때 얘를 0으로 해줄 때가 free face고 여기를 이제 타겟 값으로 집어넣어 줄 때가 타겟 값과의 그 아웃풋 값과의 차이를 그 에러를 집어넣어 줄 때가 contrastive heavy한 러닝이고 그거를 small beta learning rate인지 모르지만 beta만큼에서 이제 weakly 그러니까 약하게 그 에러를 반영을 할 때가 이제 그 equilibrium propagation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고정을 두 번을 하는 거예요. free face랑 clamped face. 특히 equilibrium propagation은 weakly clamped face.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얘네를 액티비티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나머지 애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2페이지는 이해했었는데 그러면 고정을 하고 에너지 베이스 로컬하게 러닝 업데이트를 여러 차례 하고 그렇죠. 예, 네, 그게 컨티뉴어스하게 반영이 되고 아, 여기에서 얘가 이제 템포럴인 거예요. 이렇게 학습이 한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안정될 때까지 되는 게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 템포럴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저 과정에서 픽스된 Y와 Y2랑 나머지들이 이제 막 값이 바뀌는 그 가능한 예, 예, 예. 근데 걔네들은 전형적으로 자기 안에서 자기는 이제 옆에 있는 주변 뉴런만 신경 쓰면서 바뀔지 말지 결정을 하다가 계속 이제 그 바뀌다 보면은 안정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이제 가겠죠. 그러면은 인풋은 배치된 하여간 인풋 한 번 쫙 들어오면은 더 이상 인풋은 지금 스탑된 상태. 인풋은 계속 클램프돼 있어요. 약간 네. 그렇게 혼자 돌고 있고 클램프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 여기 이거는 리커런트 구조. 네. 그렇죠. 네. 에너지가 뭐 미니멀인지 뭐 이렇게 해서 옵티멀 도달하면 풀려서 아웃풋 와이버 마이트랑 네. 그다음에 그다음 배치 넣고 또 똑같이 해 주고. 근데 원래 옛날엔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볼츠만 머신.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 약간 이런 게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컨셉을 했었는데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은 이게 체인 룰로 딱 하니까 이제 잘 됐던 거죠. 특히 근데 뭐 이게 그 볼츠만 머신이 나온 게 보면은 백프로파게이션 개발되고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 백프로파게이션에 그거 이제 솔빙 되고 나서 2차 AI 윈터가 이제 해결됐는데 그 전까지 딥 러닝 스트럭처를 학습시키려고 할 때는 그 딥 빌리프넷 아니 딥 볼츠만 머신 보셨잖아요. 그 형태로 이제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얘 학습시키고 얘 학습시키고 학습시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은 연구가 되다가 그레디언트 뭐 백프로파게이션 잘 되니까 잠깐 이제 관심의 정도가 이제 떨어진 게 아닐까. 네. 그러면은 저것도 RBM처럼 근데 그림에서는 X1, X2가 마치 그 한 레이어에 있는 애들끼리 그 인트라 커넥션이 있는
IBM처럼 같은 레이어에 있는 애들끼리는 그런 리셉션을 주는 건지 아니면 다 모든 커넥션을 아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도 이제 학습이 된다가 이제 이퀼리브리움 프로파게이션이에요.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이 아니고, 예, 이것도 된다. 이 구조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모델도 어떻게 보면 이 형태 이거를 이제 조금 현재 스트럭처 형태로 바꿨을 때도 에너지 베이스 모델이 동작한다. 그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뉴런 사실상 이쪽 이렇게 뭐 두 군데만 온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겠죠. 예. 액티베이션 펑션도 원래 다 들어가는데 사실 저기는 이제 그 리뷰에서도 나오지만 간결성을 위해서 이제 여기에 그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여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거를 생략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원래는 이제 여기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간 게 그 다음 스테이트에 이제 뭐 그 반영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곱해져서 여기 올 때 액티베이션 펑션이 곱해져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여기에서 올 때도 액티베이션 펑션이 반영이 되는 거고 네. 근데 간결성을 위해서 이제 표현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리뷰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저게 일종의 어떤 프레셔를 줘서 그 에러 시그널이 백프로해서 원래는 메모리를 따로 얼로케이션을 저장해서 그걸 곱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제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느낌. 네. 에러를 진짜 프로파게이션 시켜서 뭔가 이퀼리브리움 평형 상태로 퍼트려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냥. 근데 사실 저도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 정말 간결하고 이해하기 참 쉬운 거였더라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아. 아, 레진액 같은 뭐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아. 이거는 봤던 것 같은데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컨셉을 제가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랜덤으로 배열시키고 학습이 되냐 뭐 약간 이런 컨셉을 봤던 것 같아요.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 얘가 커넥션 자체를 랜덤으로 준 다음에 뭐 학습이 되는가.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다 뭐 이게 아니라 랜덤으로 디렉션이 생기고 약간 이런 형태도 학습이 되는가. 뭐 그런 형태의 논문을 봤던 건지 상상인지 지금 조금 헷갈리네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아키텍처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얘는 모든 노드끼리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몇 개 끄는 게 이제 이런 형태이니까 이 중간 정도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로컬 룰을 적용시킨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로컬 룰, 그 모든 뉴런 이제 각자의 로컬 룰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얘가 멈출 거냐? 아니면 무한대로 갈 거냐가 호필드 네트워크에서의 그 퀘스천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렇게 스핀글라스 하나가 플립을 하면 얘가 바뀐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전자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얘가 바뀌면 다시 원래 있던 애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한대로 할 거냐? 열역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증명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언제든 안정된 스테이트가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될 거라고 가정을 하지 않았을까? 되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
예, 학습이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멈추지 않을까. 예. 다른 일을 외쳐서도 그랬지만 저는 이런 것을 오히려 그 약간 덜 의존적인 아키텍처 여러 개가 좀 느슨하게 연결된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방상들이 될 수도 있지만 저런 모델이라면 하나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홀 아키텍처 하나하나 존재하고 그게 다 안정화가 되면 특정한 데이터에는 무조건 안정화되잖아요. 근데 사실 컨텍스트에 따라 똑같은 인풋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아웃풋을 얘기도 하고 메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뭐 아까 말한 뭐 레지듀얼을 쓰는 아주 심플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개의 아키텍처를 뭐 세 개를 놓고 거기에 하이어키컬을 더 다른 걸 던져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시도를 이런 다른 것 그냥 아티피셜 뉴럴 넷에서는 조금씩 본 것 같은데 이런 바이올로지컬이 플러저보다 백으로 넣는 구조를 그런 식으로 쌓아서 혹시 실험한 연구를 보신지 단일한 아키텍처가 아닌 아무거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있게 찾아보지 못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못 찾아본 거지 있지 않을까. 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팩트체크 포게팅이라든지 그런 문제의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것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에너지의 펑션 그 랜드스케이프가 결국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 푸는 그 랜드스케이프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도 어떻게든 얘를 쪼개고 레귤러를 제시하고 이런 테크닉을 써서 피해 가려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나름대로 바이오스컬이 클러져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모듈 구조를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고 있지만 여기서 혹시 더 어떨까 궁금해요. 그런데 이거나 일단은 사이파텐 성능도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모델이 결국엔 목표로 하는 아웃풋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얻는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학습 방법까지는 못 가지만 비슷하게는 된다라는 측면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대하는 모델의 형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얻는 형태일 거고 얘네가 아키텍처 자체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은 비슷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그런 아웃풋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맞는 사람이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성능적으로 뭐 엄청난 걸 못 보여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일단 만들어진 웨이트가 이걸로 학습이 됐든 백프로파게이션을 학습이 됐든 그 모델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건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것이냐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신은 없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 쪽에도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네오콜텍스 신피지 특히 콜티카 컬럼 같이 굉장히 규격화되고 반복된 구조가 중요할 거다. 만 있으면 우리 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주장이고 또 다른 쪽은 그것보다는 서브크리티컬과 모든 뭐 살라머스는 센서리 릴레이고 살라머스의 어텐셔널하게 컨트롤하는 것들이 있고 아미그달라는 이모션을 컨트롤 이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주장을 하는 쪽이 있는데 저는 약간 중간에 있는 입장으로서 왜 모듈러한 관점이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도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모든 걸 다 구별 해도 인텔리전스 구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있는 하나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구시대적인 오래된 브레인, 올드 브레인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보통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하나의 단일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아주 거대한 뭐 엄청 큰 고래의 뇌의 전체를 그냥 다 갖다 쓰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듯이 엘레강스의 뉴런이 뭐 천 대, 만 대
뻥튀기에서 한다고 지성이 탄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성이 탄생하는 어떤 뭐 에볼루션이든 뭐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약 조건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스트 그 오늘 얘기가 나온 것처럼 거기서 인터미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다른 데서도 마이너스를 주면 될 것 같은데 저걸 왜 굳이 강제로 인터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펑셔널이 더 제약을 주지 싶을 수 있는데 저는 어쩌면 그런 제약을 주고 우리가 펀치 파워, 모든 파워가 엄청 넘쳐나면 언젠가는 다 하나로 도시메이션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실험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최소한 몇 개의 모듈러 스트럭처가 인터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이온 구조가 있을 때 뭐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또 궁금한 게 네. 이게 심사태는 되게 못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 베이스로 이제 새로 나온 모델에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시파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이거는 없어요. 여기에는 시파텐이 없고. 시파텐은 보통 지금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나 대부분 포텐스가 되게 좋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새로 바이올리지 퍼니 플러스거나 알고리즘을 했을 때 안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통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고 다만 이랬을 때는 컴퓨테이션이나 코스트가 더 높고 이렇게 결론을 냈을 텐데 만약에 퍼포먼스가 진짜 50-60%로 결론을 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론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문제가 있는 모델이다 저라면 이럴 수도 있지만 저 어쩌면 이 모델은 싱글 아키텍처로 되기에는 결함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걔네들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네럴라이제이션 그 문제가 저는 그 관련 있고 아까 메모리에서 시스템 콘솔리데이션 우리가 에피소딕하게 경험했던 것을 적당히 따먹으면서도 시멘틱컬리 공통적인 중요한 것을 유지하는데 새로 학습할 때 문제는 지금 뉴럴 네트워크 단일한 구조를 가진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는 왜 헤테스토픽 콜리딩이 되는가 하면 그 공통적인 시멘틱이 뭔지를 얘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뭐 익스플레이너블 AI를 써서 대충 여기를 보고 강아지라고 추론하는 것 같다고 해도 얘한테 트레이닝을 어떤 데이터를 주냐에 따라 이거를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근데 이 아키텍처를 썼을 때 오히려 그래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오버 제네럴라이제이션을 급하게 하는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테스트에서는 되게 못하는 것 그 마이크론 서킷 레벨에서 그걸 이제 극복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드릴 수 있는 거 코멘트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사실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아까 그 GIF를 보시면은 어떤 그 완전 그 동작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지금 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정보랑 이 정보랑 어떻게 보면은 인터랙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같은 레이어 뉴런에서는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디퍼런스가 있어서 앞으로 갔다가 이제 뒤로 갔다가 약간 이런 이제 형태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새로운 템포럴 인포메이션이 반영된 아키텍처가 되면은 정준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에 좀 더 가까운 아키텍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네, 많은 지식이 없어서 일단 그리고 진우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퀼리브리엄 프로파게이션에서는 결국 포스트 시냅스 액티비티 자체보다는 템포럴 디리버티브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네, 그렇죠. 네, 스파이크 타이밍 정보로 단순화된 시냅스 연결 보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브레인 뉴런 포스트 시냅틱 액티비티는 스페셜 인티그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프리시냅틱 인풋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합쳐져서 소마텐드레 컴파트먼트에 다룰 수 있을 텐데 템포럴 인포메이션 넘어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의 현상을 반영하는
백풀업 어프록시메이션 모델도 발전되는 게 있나요? 이게 그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보다 더 나아가면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에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진짜로 뉴런 하나의 익스프레션 되는 아이온 채널부터 그 액션 포텐셜 다이나믹스부터 뭐 프리시냅틱 포스트 시냅틱 다이나믹스 전부 다 그 분자 수준에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컴파트먼트 덴드리틱 컴파트먼트를 막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얘가 액션 포텐셜이 시그널이 어떻게 프로파게이션 되는지까지 고려를 해서 이걸 멀티 레이어로 쌓아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그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백 프로파게이션 어프록시메이션 모델도 발전된 게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컴퓨테이셔널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려고 한 시도는 있겠지만 아직 제가 조사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백프로파게이션 어프록시메이션 하려고 하기보다는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룰을 통해서 학습시키려고 하는 관점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백프로파게이션 어프록시메이션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반영이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에서 백프로파게이션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학습시켰다는 논문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템포럴 인포메이션 넘어서 네. 현상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게 거기서 스페셜 인테그레이션 제네끼는 덴드라이트를 단순히 뭐 피드백만 신호 받는 역할로만 보지 않고 뭐 ASR, 뭐 AP-PAR, 뭐 그 좀 디지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걔네 커넥션이 각각 뭐 약간 피드백, 피드포드 컨텍스트 정보를 아, 그 마이크로 서킷 모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 그 약간 덴드라이 세그먼트를 나눠서 네, 네. 그게 이제 이 리뷰 페이퍼에도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뷰 페이퍼라는 게 그 여기 보시면은 이 Heuris of Error Backpropagation in the Brain 이 논문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서킷 모델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그게 이제 2018년도 NIPS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웨이트 중간에 이제 그레디언트 같은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상쇄를 시키고 뭐 약간 이런 형태로 우리 뇌의 그 덴드라이트의 구조를 미믹을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했다 뭐 이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반영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찾아본 어프록시메이션 관련된 논문들은 결국에는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컨버지 그 시킨 게 이제 그레디언트와 이제 유사한가를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 어프록시메이션인지를 수학적으로 이제 많이 보더라고요. 거기에 스파이크 타이밍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와 연결 지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벤지오도 그 어떤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을 2세대 모델에서 하려고 해서 이제 했지만 프리퀀시 디펜던트 모델에서 타이밍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픽스드 스테이트예요. 지금 이 모델은 현재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프리퀀시 디펜던트한 에러 정보를 가지고 타이밍을 논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스파이크 타이밍 디펜던트 플라스티시티는 일단 바이너리예요.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액티비티고 그 바이너리 액티비티의 그 템포럴 디스턴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TDP를 연관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봐서 알고 있지만 이 frequency dependent space에서 그 이제 STDP와 연결 지으려고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어요. STDP에서 이제 그 STDP가 이렇게 어시메트리한 그 x분의 1 함수 같이 생겼잖아요. STDP가 어디 있지? 아, 일단
STDP가 보시면 관찰 데이터를 보시면은 LTP랑 LTD에서 LTP는 가운데 쪽으로 샬프하고 LTD는 이렇게 와이드해요. 그러면은 적군을 해보면은 이 템포럴 그 디스턴스가 가깝잖아요. 그러면 LTP의 에어리어가 LTD의 에어리어보다 더 커요. 그러면 더 하면은 플러스가 이제 플러스 웨이트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프리퀀시가 여기 만약에 그 너무 느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에어리어를 더한다 그러면 LTD가 차지하는 에어리어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웨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시메트리한 구조를 가지고 이 BCM 커브, 이걸 BCM 커브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LTD 프리퀀시 도메인과 연결 지은 이제 연구들이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STDP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현재 그냥 프리퀀시 룰을 적으로 사용을 해도 STDP랑 똑같은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STDP를 이 2세대 모델에서 어프록시메이션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해도 브레인 라이크 러닝 룰을 미믹하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STDP가 없는 STDP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인턴 뉴런을 이제 넣어서 이제 올라오는 애를 상쇄시키고 뭐 약간 이런 형태의 컨셉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소마토스타틴 뉴런을 미믹을 했다 그때. 여기서도 한 레이어에 여러 모듈이 있고 얘네들이 하나가 뭐 저는 얘네들 한 레이어 예를 들면 100개의 모듈이 있으면 그게 여기서 그 덴드라이 세 가지의 덴드라이를 또 3D 스트럭처처럼 다 그 커넥션 값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일종의 뭐 그 수백 개의 시냅스를 하나의 소나라 가까운 곳에서 오는 덴드라이 속에 막 멀리 오는 시그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래도 2018 닙스 논문이 그거에 가장 근접한 게 아닐까 싶고, 앞으로 요즘에 나오는 이제 모델들이 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프리딕티브 코딩, 아까 뭐 논문 리스트에서 제가 안 읽은 논문도 뭐 사이테이션을 했지만 제목만 보고 이 프리딕티브 코딩 어프록시메이트 백프랍 이것도 그 어떤 네.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템포럴리 픽스되어 있잖아요. 엔믹스도 시프하고. 저는 오히려 인간이 학습을 할 때는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지만 계속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속 변하면서 우리가 이거 옆으로도 돌리고 그러니까 비디오 스트럭처라고 부르죠. 그런 데이터,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그런 데이터가 네. 그래도 뭔가 여기도 계속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던 시절 처음 이걸 알게 됐던 시절에는 제가 찾았을 때 MLP가 아직 학습이 안 된다는 걸처럼 들었었어요. 근데 백프로파게이션 쓰면서 뭐 학습이 됐다 뭐 이런 논문이 아마 2016년도인가부터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아마 발전을 할 것 같은데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가 컴퓨테이션이 아마 엄청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플라워시블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머신러닝 관점에서 효율성을 따지려면 SNN은 그냥 배제하고 가는 거죠. 어떤 테스크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머신러닝가 가장 핫할 수 있는 건, 가장 엄청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현재 백프로파게이션의 퍼포먼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바이올로지컬리 플라워시블한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예.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고의 오늘 보여주신 STDP 그런 계열은 SNN보다는 그래도 MLP에 가까운 템포라는 정도. 네, 오늘 보여드린 거는 SNN은 그냥 다 없애고 이제 MLP에서 템포럴 코딩을 할 때 이런 컨셉으로 한다. 에너지 베이스 모델을 가져와서 로컬 러닝 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용을 벤지오가 시도했고 그런 모델이 있다. 네. 아무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만 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났네요. 엔드 브로드캐스트입니다.